몸과 마음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앉아서 처음에 복식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누워서 복식호흡을 하게 되시면 숨이 깊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괄약근 조이는 게 안 되시는 분도 연습을 같이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누운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반복해봅니다. 자, 이제 하실 동작은 머리가 많이 맑지 않으시다거나 항상 기관지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에서 엄지 발끝은 붙이시고 뒤꿈치를 벌려서 골반을 안정시킵니다. 양팔은 구부려서 겨드랑이 옆에 딱 붙이시고 손은 가볍게 계란을 쥔 듯이 쥐어줍니다. 이때 엉덩이는 그대로 바닥에 놓으시고요. 상체를 젖혀서 머리 위쪽 정수리로 씁니다. 자, 이렇게 쓰신 상태에서는 백회와 기관지가 자극되기 때문에 입을 벌린다거나 눈을 뜨게 되면 머리가 어지러워진다거나 또는 속이 메스꺼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입을 다무시고 눈을 감아서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이때 팔꿈치로 버티게 되시면 어깨가 많이 아프니까 손은 그냥 편안하게 구부려 놓으시고요.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을 합니다. 턱이 뜨는 동작이기 때문에 기운이 많이 위로 떠서 집중력을 흐린다거나 순환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을 무리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약 2, 3분 정도를 기본으로 참으시고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편안하게 자세를 풀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결과부자가 잘 된다 하시는 분은 앉은 상태에서 결과부자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양 발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올려놓습니다. 발가락은 잡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이때 무릎은 바닥에 놓으시고 상체를 최대한 젖혀서 정수리로 씁니다. 좀 전에 동작보다도 늑골을 많이 확장시키기 때문에 호흡이 깊게 들어가는 효과가 있고요. 좀 더 기관지 계통을 강하게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동작 중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동작을 하시고 다 하신 이후에는 손과 팔, 다리를 좌우로 흔들어서 긴장감 푸신 상태에서 잠시 편안하게 송장체위로 휴식을 취합니다. 물구나무 서기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드스탠드라고 하죠. 네, 이거는 지금 댁에 계시다면 벽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 상태에서 이쪽 면이 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상태에서 왼발 또는 오른발을 앞에 놓으셔도 좋습니다. 놓으신 상태에서 한 발 드는 분의 다리를 가볍게 들어주시고 예, 이 다리가 그대로 벽에 닿으실 때 하시는 분이 아주 편한 느낌이 있고요. 처음에 쓰시면 방향감을 잃어서 목이 다치신다거나 또는 허리가 다치실 수 있어요. 절대로 처음 하시는 분은 혼자 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하실 때는 벽이 없으면 지금처럼 잡아주시고요. 아닌 경우에 처음 하실 때는 반드시 무릎으로 흉추를 받쳐주시는 것이 목이 뒤로 빠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 계시도록 합니다. 자, 이때 서시는 요령은 발끝을 반드시 붙이시고요. 허리는 가볍게 힘을 준 상태에서 약간의 요추의 만곡 그대로, 허리의 만곡 그대로를 유지합니다. 이때 팔꿈치는 모아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요. 되도록 머리는 가장 끝에 백회 정수리로 쓰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그냥 서 계신 것보다는 깊게 복식 호흡을 하시면 보다 더 빠르게 장도 자극이 되고 또 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거꾸로 서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실 텐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쓰시는 게 좋고요. 고급 단계에서는 10분, 처음 하시는 분은 30초에서 1분 30초 서서히 늘려가시도록 합니다. 서 계시면서 피가 좀 몰린다고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내려오셔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환자는 절대 피하셔야 되겠죠. 여성분들은 거꾸로 쓰는 역물구나무서기나 물구나무서기는 생리할 때 절대 하시지 말고요. 귀, 코, 눈,
입 쪽 질병이 있을 때는 절대 거꾸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최대한 참으셨다가 내려오시는데요. 거꾸로 쓰면 쓸수록 직립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과 같이 계속 버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힘드신 분만 내려오시고요. 좀 더 버텨보시도록 합니다.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을 합니다. 아마 한참 버텼다 내려오시면 와, 머리가 맑아진다 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드실 때는 한 발 한 발 내려옵니다. 내려오신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게 하시고 이마는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손은 몸 옆에 붙여놓도록 합니다.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자세는 아기가 태반에 들어가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척추가 편안한 자세면서 장도 이완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꼭 물구나무 서기를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처럼 이 아기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면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이완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보조 없이 혼자 할 땐 어떻게 하나 한번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지금 보여주시는 분과 같이 깍지를 끼시고 발 모으시고 무릎을 최대한 가슴 앞쪽으로 당겨서 예, 쭉 무릎을 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등이 이미 반 이상 서 있죠. 거의 반 물구나무 서기가 됐습니다. 양 무릎을 똑같이 접어서 예, 그대로 천장을 향하게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허리에 힘을 주시고 발끝을 모아주셔야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겠죠. 팔꿈치도 반드시 모아주시고요. 호흡을 편안하게 하신 상태에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최대한 유지하셨다가 반드시 한 발 한 발 내려오셔야지만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 피가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하는 역반응이 있으세요. 반드시 지금같이 자세를 편안하게 쉬었다가 그 다음 동작들을 계속 반복해 보시도록 합니다. 자,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요. 등을 쭉 펴서 배를 최대한 앞으로,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뺍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받치시고 입을 크게, 혀를 길게 빼서 뇌신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이때 반드시 턱은 당겨서 중추신경과 뇌신경이 원활하게 돌도록 합니다. 눈을 크게 떠서 혀끝을 바라보면서 생침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복식 호흡을 합니다. 하시는 분은 10회에서 15회 정도, 좀 많이 하신 분은 2, 30회를 반복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사자체 위가 되어서 순환이 되었다 할 때는 혀로 잇몸안 구석구석, 입안 구석구석을 닦아주는데요. 지금 하신 사자체 위는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서 조금 보기는 예쁘지는 않으실 텐데요. 머리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우선은 혀를 길게 뺀다는 것 자체가 뇌신경을 아주 강하게 자극합니다. 또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어주니까 자신감도 길러주고 또 지혜도 발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조금 외모와 상관없이 자주 반복해 보시도록 합니다. 자, 어떠세요? 몸에 쌓인 스트레스가 쫙 풀리셨나요? 그럼 이제는 명상과 호흡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과 호흡은 요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앞에서 하신 모든 동작들이 지금의 명상과 호흡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마음의 상태가 가장 편안하고 아기와 같이 순수하고 맑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을 하실 때 호흡법은 호흡을 마실 때 배가 충분히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가는 복식 호흡을 따르시되 초보자의 경우에는 호흡을 마셨다가 내쉴 때 괄약근을 동시에 조여봅니다. 자, 이것이 잘 되시면 호흡을 다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참으실 때 괄약근을 조이시고 내쉴 때 오히려 괄약근을 풀러줍니다. 자, 이것이 잘 되시면 호흡을 마실 때부터 괄약근을 조여보세요.
참을 때도 괄약근을 강하게 조이시고 내쉴 때는 오히려 풀어줍니다. 이때 세 가지 방법 모두 호흡을 마실 때보다는 내쉴 때 고요하게 길게 내쉬어주시고요. 내쉴 때는 코끝에 세터를 갖다 대도 요동이 없으셔야 합니다. 자, 참으실 때는 내쉬기 전에 고요하게 내쉴 수 있을 만큼만 참아주시고요. 숨을 참다가 어딘가에서 위쪽 또는 아래쪽에서 막혔다 생각되실 때는 무리하게 절대 끌어내리시지 마시고 의식만 하복부 단전 쪽에 두도록 합니다. 의식이 내려가게 되면 마음의 상태도 천천히 안정되어서 서서히 숨이 하복부를 향해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잘 되시면 편안하게 명상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명상을 하시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다리가 저리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들어오는 생각을 잡지도 말고 또 나가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치 물 흘려보내듯이 모든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흘려보내도록 합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거나 무릎이 저리실 때는 뒤에 방석을 접어서 걸터 앉아놓도록 합니다. 자, 너무 힘드실 때는 가볍게 중간에 몸을 푸시되 되도록 15분을 기본으로 또 좀 잘 되시면 1시간 정도를 명상과 호흡을 하시되 처음 하시는 분은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하나로 해서 500까지 세면서 흩어지는 생각을 한 생각에 집중합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는 반드시 혀를 입천장에 붙이시고 코로만 마시고 내쉬어주시고요. 자세는 등을 쭉 핀 상태에서 턱을 당겨서 미간이나 코끝을 통해서 전방을 바라봅니다. 너무 눈을 뜨거나 눈을 감게 되면 의식이 집중되는데 부담이 되니까 실눈을 떠서 바라보시고요. 편안하게 호흡을 하셨다가 졸음이 오지 않는다 할 때는 등이 약간 굽어지셔도 편안하게 명상이 되신다면 그다지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이 되면서 기혈의 순환이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호흡에 들어간 상태에서 편안하게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정화시킵니다. 복식 호흡이 깊게 들어가야지만 본질적으로 유산소성 운동, 그러니까 노폐물을 내보내고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장의 운동이 됩니다. 장의 운동뿐만 아니라 그간에 쌓아온 마음의 때, 스트레스를 푸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명상과 호흡을 약 15분에서 1시간 마치셨다면 마무리 단계에서는 손바닥에 열을 강하게 내어서 머리부터 쓸어줍니다. 자, 저는 지금 머리를 묶어서 그런데요. 두피를 마치 떼어내듯이 강하게 눌러서 머리 뒤까지 마사지합니다. 충분히 자극하시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을 반복해서 머리가 맑아지게 합니다. 또 다시 열을 내어서 이마를 쓸어주시고 얼굴에 열기를 그대로 느낍니다. 귀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귀는 신장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신장의 피로를 푸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목 뒤를 가볍게 마사지해서 기혈을 안정시키시고요. 어깨를 두드리고 쓸어내리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같이 풀어줍니다. 자, 방법은 열감이 날 때까지 하시고요.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36번을 자극해서 복부에 열감이 충분히 전해지게 합니다. 손을 등 뒤로 가져가서 최대로 위에 아래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자, 다리를 앞으로 가볍게 편 상태에서 무릎을 자극하시고요. 다리를 쭉 아래로 쓸어내리시면서 기운이 안정되게끔 합니다. 자, 방법은 이 정도로 하시고 열이 날 때까지 충분히 반복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 발바닥 전체를 잘 누르고 또 주물러줍니다. 자, 충분히 두드려서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와 뒤꿈치 사이를 쓸어 올리고 마무리 단계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나쁜 피는 신장으로, 좋은 피는 심장으로 보내줍니다. 반대도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 자극하시고 발바닥 전체를 잘 눌러줍니다. 이때는 약간 아프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손톱 끝으로 강하게 누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횟수는 스스로의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고요. 가볍게 두드려서 마무리하고
쭉 다시 복숭아뼈와 뒤꿈치 사이에 쓸어 올려서 마무리하시도록 합니다. 자, 지금은 제가 반대손으로도 치고 오른손으로도 쳤는데요. 되도록이면 오른발은 오른손으로 또 왼발은 왼손으로 쳐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손에 다쳤거나 어디가 아프실 때는 지금처럼 반대로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상과 호흡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중간에 좀 더 깊은 명상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호흡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접어서 우선 오른 코를 막아줍니다. 왼쪽으로 호흡을 내쉬고 내쉰 쪽으로 마셔줍니다. 자, 충분히 마신 이후에 숨을 닫고 반대로 고요하게 길게 내쉬어줍니다. 다시 내쉰 쪽으로 깊게 마셔줍니다. 숨이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마시고 반대로 내쉬어줍니다. 내쉰 쪽으로 다시 마셔줍니다. 막고 반대로 내쉬어줍니다. 자, 이렇게 2, 3분 정도를 반복하시되 오른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지시죠? 따라서 너무 긴 시간 동안은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되도록 4, 5분 이상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교호흡을 통해서 잘 순환이 되어서 정화가 되었다 생각되실 때는 풀무 호흡에 들어갑니다. 풀무 호흡은 대장간에서 마치 풀무질을 하듯이 아주 강하게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입니다. 장을 정화시키고 떠있는 기운을 안정시키면서 생각이 너무 많을 때 생각을 떠나보내서 집중력을 길러주는 데 아주 좋고요. 자, 이 방법은 여름에 더위를 이기게 하는 데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호흡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가는 복식 호흡을 그대로 따르시되 조금 급격하게 마시고 내셔줍니다. 처음의 리듬과 끝의 리듬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 방법을 보시면요. 자, 지금처럼 처음 하시는 분은 리듬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하시다가 처음에는 10회에서 15회, 약 20회 정도를 반복합니다. 조금 어지러움증이 느껴진다 하실 때 잠시 편안하게 쉬었다가 다시금 풀무호흡을 반복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약 3번 정도를 반복하시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장이 정화되고 순환기 계통이 아주 깨끗하게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올 겁니다. 자, 명상과 호흡을 하시다가도 자꾸 잡생각이 많이 생긴다, 집중이 안 된다 할 때는 지금의 풀무 호흡을 택해 보도록 합니다. 내장에 지방이 많으실 때도 자주 반복하시면 본질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편안하게 명상.